시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양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보양식 찾으러 가볼까요? 어디 쪽? 어느 쪽? 이쪽 가볼까? 이쪽 가자. 한우미장 땅. 거기다! 거기! 생선 보양식 가볼까? 생선이 보양식 생선! 생선! 여기 있습니다! 아니 생으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생선이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보양식으로. 그게 뭘까요? 유명한 건 더덕이죠. 더덕이죠. 그렇죠. 네. 그럼 더덕으로 뭘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보양식을? 그냥 아침에 아침에 간편하게 갈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부쳐 드셔도 되고 구워 드셔도 되고 그냥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아 네. 오늘부터 아침부터 더덕 좀 해 먹어야겠어요. 행성하면 보양식이 뭐가 있을까요? 더덕! 더덕으로 된 그리고 행성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 와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여기 오면 꼭 이것을 먹어봐야 된다. 여기서는 더덕! 더덕이 더덕순대국이다. 더덕이 들어가서 꼭 먹어봐야 돼. 우리 보양식은 더덕이니까 더덕 순대를 먼저 시켜 먹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어머, 저희 더덕 순대 네 개 주세요. 다섯 명이요. 다섯 명인데. 와, 너무 재밌어요. 우와. 아직 안 나왔어. 맛이 어때요? 오, 엄청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밥만 있으면 나 봐도 이거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었는데 아 사장님 잘 만들었다. 맛있어. 먹으면 또 맛있다니까 무슨 맛인지 좀 맛있어 먹어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정신없는 아침입니다. 맛있다. 먹겠습니다. 많이 드렸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추천할 만한 음식이에요. 추천할 만한 음식이에요? 외국인 분들도 엄청 잘 먹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저 한국 와서 처음으로 그 순대를 먹어보는 건가요? 순대는 없어요. 아, 순대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순대 네,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아니요. 맛있다. 짜고 숟가락도. 아, 더덕순대 처음 먹어본 거예요? 네. 어때요? 그냥 순대랑 더덕순대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더덕순대 냄새는 또 고소하고 그냥 일반 순대는 일반 순대는 그 향이 조금 있잖아. 그치, 냄새 하나도 안 나. 쓰지로 강하고 그러는데, 근데 더덕에 들어가니까 단 맛하고 고소한 맛이 맞아. 또 맛있어요. 하나도 안 나지, 그쵸? 단내가 없어요. 자, 선생님.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 저양아? 오늘 좀 먹은 거야? 저 과양은 이런 건 없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배웠어요. 순대. 윤민정 선생님은 혹시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없어요. 저 고향에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우리 고향 친구의 손으로 싶네요. 만약에 이 국밥에 고향에 있는 소스를 첨가해서 먹는다면 어떤 소스가 잘 어울릴까요? 액젓이요. 액젓이 베트남 액젓 있어요. 그 같이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만약 고향 먹고 싶으면 저희 첨가하고 싶은 재료는 레몬 글라스랑 레몬 살짝 넣고 그다음에 젤리 소스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밥에 고수를 넣는다면? 네, 그런 게 있어요. 맛있어요. 고수 너무 맛있어요. 저.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보양식은? 논만쩍! 논만쩍! 뭔데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소면인데 약간 여기 갈비탕? 감자 들어가고 당근 들어가고 감자탕에다가 소면 말아 드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많이 먹어요. 몸보신 먹으면 땀이 쭉 빼고 이열치열? 네.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에서 이거와 비슷한 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는 있어요.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있어요? 네. 양고기에다가 양 잡을 때 그 순대를 막 흔드는데 근데 그 순대 안에는 쌀이 들어가요. 비하고 쌀하고 들어가서 마늘하고 시키면 맛은 다른데 비슷해요. 베트남 쪽 내장 있어요. 몸에 기운이 떨어져요.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뭘 먹어요? 기운 보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 네. 베트남요? 거기서가 쌀국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쌀국수만 네. 먹어요? 쌀국수? 아니면 저 닭조 저 참 한국 삼계탕 있잖아요. 베트남 분들이 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집에서 딱 키우니까 맞아. 근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계속 덥잖아요. 그러면 보양식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는 거네요? 네. 닭고기 많이 먹어요. 닭고기 국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대본이 입원하면 닭고기 삶아가지고 국물 많이 가지고 와요. 왜냐면 환자는 국물 많이 먹어야지 기대도 잘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더울 때 먹는 약간 그 닭고기 국물 같아요.
아니 몸이 아프거나. 원래부터 더덕을 좋아했어요?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해양 때문에. 왜냐면 필리핀에서는 없잖아요. 네,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김희슬 선생님, 정글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요? 없어요. 정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제곱니다. 팬보다 맛있어요. 맛이 어땠어요? 맛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순대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더덕은 이제 그 전국에 그 강원도 행성이 거의 한 34%라는 그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우리 그 강원도 행성을 홍보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제가 이제 그 순대국을 예전서부터 음식을 참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걸 접목을 해서 좀 그 남다른 그런 음식을 만들어봐야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더덕 순대는 여기 횡성에 이 집밖에 없지 않나요? 예, 전국에서 거의 없고 유일하게 횡성에 저희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특별하게 더덕 순대국을 먹을 때 딱 첨가해서 먹으면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더덕 깻잎이라고 있는데 깻잎에다가 더덕을 갈아서 넣기도 하고 또 더덕을 찢어서 같이 이제 그 깻잎장 같이 써요. 근데 그 깻잎장 같이가 상당히 맛있고 그 더덕 깻잎도 상당히 좋아요. 7번에 고양시 맛있는 더덕 드시러 오세요.